자, 바이크를 이 램프를 통해서 안전하게 잘 다마스에 실었습니다. 다마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차 안에 이렇게 고박을 할수 있는 강력한 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깔이바라고죠. 라쳇을 이쪽에 하나 강력하게 당겨주고, 자, 여기 반대쪽에도 또 있죠. 이쪽에 고리를 또 걸고 라쳇을 이런 튼튼한 프레임 부분에 또 강력하게 당겨서 서로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이 걸리게 양쪽이 다. 그래서 흔들어도 전혀 이게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조여주고, 이렇게 판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런 판이 벌써 이렇게 타이어자국 묻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냥 못 쓰는 나무 판자 같은 거. 라쳇의 종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렌지 색깔이 있고 여기 붉은색 있죠? 제가 오렌지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렌지색은 단순하게 끈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그래도 간이 라쳇이라고 봐야 돼요. 간이 라쳇. 근데 여기 이 녀석 이 빨간 거를 보면 이렇게 고리가 끝에 쇠로 된 고리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부품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얘는 이제 전형적인 바이크 운송을 할때 쓰는 일종 깔깔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라쳇이라고 하는데 이 깔깔깔하면서 강력하게 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렌지 색깔 이 라쳇도 그렇다고 해서 약하진 않아요. 그치만 이거는 내가 팔 힘으로 당겨서 조이는 거고, 얘는 이 레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톱니가 돌아가면서 강력하게 조이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얘가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바이크 양쪽에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묶고, 제가 이 녀석은 대체적으로 여기 위에 보면은 짐을 올릴 수 있는 캐리어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램프나 저기 뒤에 보이는 사다리 그런 것들을 고정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을, 그런데 제거 에이프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구멍이 있는데 그쪽에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깔깔이를 조이는 방법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이크가 제 쪽으로 막 다가오죠 지금. 이제 초기가 아마 저쪽이 뜰 거예요. 이제 저기 받침이, 여기 받침 보시면은 이제 받침이 막 뜨죠. 제가 깔깔이를 조일수록 그죠 받침이 뜨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조여주시고 반대쪽으로 이제 똑같이 조여주면은 이제 강력하게 조여지겠죠. 이제 자, 이제 다 실었습니다. 네, 내일은 제이 트라이엄프는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 거고, 에이프 100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한번 차박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아침 한 8시쯤 됐는데, 이제 군산을 출발해서 통영 쪽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다마스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한번 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갓 도착해서 뒤에 실려있는 저 에이프를 타고 이제 산양 일주도로나 통영의 아름다운 그런 해안도로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달리면서 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장수, 반면, 오른쪽 도로 이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통영에 잘 도착했는데, 그 차박지가 굉장히 좀 많이 더럽혀졌었나 봐요.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돌로 다 그냥 길을 막아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차박지에다 차를 세워놓고 지금 도남 관광단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던길에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 식당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길이 여기가 산양일주도로이기 때문에 꼬부랑꼬부랑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커브가 이쪽 일대가 도남 관광지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이 식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먹을까? 자, 도남 식당이란 곳에 지금 왔습니다. 지나가다 이쪽으로 쭉, 아까 차 바퀴는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식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심식사 먹고, 이제 저녁 먹을 거는 여기에서 좀 사서 오토바이에다 싣고, 그렇게, 목임에 싣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회덮밥은 도미로 만드셨대요. 서비스로 달걀까지 주셨습니다. 푸짐하다. 맛있게 보인다. 자,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야, 이게 불이었다. 와. 이게 계란말인자인데 불이에요.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최고인 것 같아요. 통영 오시면은 도남식당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자, 이곳부터 이제 이게 산양일주도로라는 도로입니다. 한번 짧게라도 한번 날씨가 좋으니까 써있죠. 한국의 아름다운 길. 굉장히 이쁜 길입니다. 예전 제가 아이언으로 통영에 왔을 때 그때 돌았던 그 도로는 산양 일주도로가 아니고 풍화 일주도로였죠. 네, 거기도 굉장히 예쁩니다. 내일은 좀 약간 흐리긴 해도 비는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보에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당겨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제 거 예이프 소리가 트라이엄프보다 더 커. 이게 예전에 순정을 달고 다녔는데 이 전기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머플러를 사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총매랑 소음기까지 다 집어 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게 소리가 확실히 커요. 이게 드디어 저배기량을 타고 통영을 오게 됐네요. 한번 와야지. 뭐 통영뿐만이 아니고 이 에이프를 가지고 제주도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통영을 먼저 한번 이렇게 지금 돌게 되네요. 자, 다라공원 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다라공원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산양 일주도로거든요. 제 차를 여기에다 받쳐놨어요. 한산 마리나 호텔 리조트 이쪽 야외 주차장 그냥 그쪽에다가. 그래도 바다가 앞에 보이더라고요. 이 동네는 아주 그냥 진짜 풍경이 아주 원더예요. 원더. 진짜 원더랜드죠. 완전히. 처음에는 지금 여기 이 왼쪽 길 여기 있죠. 이쪽에다 받치려고 했는데 차박이 엄청 많이 왔었나 봐요. 여기 다 막혀있죠. 지금 돌로 저렇게 그렇게 막혀서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불 피우고 아마 제가 안 봐도 난리 났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못 들어가게 이 지역에서 저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차박의 진짜 최고의 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텔스 차박이지 않나. 그냥 차 밖에 나가질 않잖아요. 저는 그냥 아예 차 안에서 그냥 진짜 화장실 빼고는 다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 먹는 거 뭐 하는 뭐 자는 거, 그 다음에 뭐 TV도 보고 안에서 책도 읽고. 스텔스가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주유소에서 기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기름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피들피들하다가 서버리면은 그 여는 거 있어요, 밸브. 그 이제 비상연료를 끝까지 끌어다 쓰는 그 밸브인데, 거기를 열으면은 한 그래도 한 20km 이상은 탑니다. 20km가 뭐야, 한 40km 가까이 타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피들피들피들거린다 하면은 거기 열고 주유소까지 이제 잽싸게 가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 가득 채우고 타는 게 좀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아까 거기다 내렸기 때문에 오다가 큰 도로가 있는 주유소는 아예 이 넣을 수가 없었죠. 이 바이크에 그 비상 연료통이 있긴 한데 그걸 오늘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냥. 아이고 길 예쁘다. 이게 진정한 해안도로주의 진짜. 에? 그 뭐야, 저번 주에 갔던 그 안면도 그게 무슨 해안도로, 그게 10km를 그냥 무슨 그냥 시골길 달리는 느낌이었어요. 시골길 달리는 느낌. 거기 해안도로라고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이게 해안도로 이런 게 그죠. 바다를 이렇게 끼고 쫙 달리, 이게 해안도로지. 야, 경치 좋다. 산양 일주도로도 이제 어디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바다를 놓고 도냐, 네, 지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다 놓고 도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가급적 해안도로를 탈 때는 아시다시피 내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달리는 게 바다를 가깝게 끼고 돌기 때문에 훨씬 좋죠, 기분이. 그래도 워낙에 바다가 지금 가까워서 뭐 굳이 꼭 이쪽 도로 안 달려더라도 뭐 굉장히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기 다라공원이라고 써있는 저 공원이 그 해가 떨어질 때 그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저기서 구경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아이언으로 왔을 때 저기서 그 해 떨어지는 거 타임랩스를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참 아기자기하고 진짜 예쁘다. 이 유채꽃 봐. 다라공원은 좌회전. 이런 길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이 동네는 차들이 속도를 안 내요. 다행히. 그러니까 참 다행이지 그게. 쭉 가는 거보다 이렇게. 이게 진짜 작은 바이크의 매력 같아요.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길 막 할리로 두른다고 생각하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또 돌리려면은. 근데 이게 확실히 바이크가 이렇게 접액이량이라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딱 쓰고. 이거는 진짜 뿔꽁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바이크는 뿔꽁 잡아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 이거 좋다.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영상 찍을 때 이게 흐린 거보다 날씨가 좋은 게 좋죠. 통영은 항상 올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통영을 한 오늘까지 하면 아마 한 대여섯 번 온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도 왔고 뭐 제 오토바이로도 오고 그랬는데 올 때마다 진짜 기분 좋아요. 통영은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통영이 저는 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식도 이상하게 저랑 잘 맞고 굉장히 기분 좋은 곳입니다. 통영이란 곳은. 자 다시 가보자. 아 이쁘다.
와, 이게 진짜 해안도로지. 응? 이런 풍경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원하는 해안도로입니다. 차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뭐 속도 낼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천천히 한 40km, 50km로 이 아름다운 경치 빨리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이 통영이 진짜 아름다운 게 이렇게 해안도로를 가다 이렇게 다시 또 밭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 통영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진짜 바다만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산도, 예쁜 산도 나오고, 진짜 이게 지루할 틈이 없이 달리게 만드는 라이더를. 진짜 라이딩은 통영 강추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굉장히 먼 거리죠. 저한테도 먼 거리인데 오죽하겠어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려면은. 그치만 한 번쯤은 그렇게 달리셔도 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는 어떤 시간에 그렇게 한번 달리시는 거를 꼭 추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저는 그 오히려 제주도보다 한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주도 굉장히 번잡스럽고 차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차도 없어요. 차도 없고 굉장히 고즈넉합니다. 그나저나 주유소가 안 나와. 아이고, 버스가 막 꽁지에다 댄다. 버스 아저씨, 자기 서 있었을 때 내가 먼저 갔다고 화났나 봐. 막 뒤에 막 꽁지에다가 대버리네, 꽁지에다가. 아따, 그냥 바닷가 사람이라 그냥. 어? 와일드셔, 아주 그냥 와일드셔.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거 동백나무 봐. 이 큰 거 봐. 무슨 동백나무가 진짜 가로수만 하네. 이야, 제주도 가니까 이렇게 큰 동백나무들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따뜻한 지역이라 이렇게 얘네들도 좀 큰가 봐요, 이렇게. 아, 길 이쁘다. 꼭 느낌이 꼭 한라산 1100도로 올라가는 느낌이네, 진짜. 1100도로 타보신 분 알 거예요.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시 자연 속으로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중산간 도로가 약간 그런 매력들이 있죠. 중산간 도로만의 그 해안도로와 다르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아, 이게 진정한 힐링이 아닌가. 어디로 갈까? 저기로 한번 가볼까? 마동마을. 막 이상한데 막 들어가보고 그래야 돼요. 그게 매력이지 뭐. 이 작은 바이크 타는 매력이죠, 또 그게. 어우, 길 좋아. 완전 내리막길이네. 이야, 진짜 가는 곳곳이 다 절경이구나. 이쪽은 펜션들이 조금.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풍화일주도로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풍화일주도로가 조금 더 이렇게 막 구비구비 시골
시골 꼭 어촌을 가는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이렇게 잘 닦인 그런 일주도로네요. 딱 느낌이 완전 다른데 두 개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슴속이 그냥 뻥 뚫리네. 뻥 뚫려. 아우 저번 주 그 안면도에 그 진짜 짜증을 오늘 완전히 풀어버리네. 진짜 오늘 완전히 풀어버려. 와 내가 말한 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 이게 진짜. 이거 기름은 언제 넣나? 이제 가다 쓰면은 이제 그거 한번 열어야죠. 그거 밸브 한번. 큰 도로가 나오면은 주유소 나올 거야 아마. 에이프가 연비가 좋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설령 가다가 아이고 가다가 한번 쓰더라도 밸브 열고 뭐 40km니까 뭐 대한민국에 40km 안에 주유소 없는데 거의 없잖아요. 네. 야 멋지다 멋져. 아 여기 기억난다. 수상과학원. 어 기억난다 기억나.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그 뭐야 무슨 리조트인가 호텔 같은 거 하나 나오던데. 야 그래도 몇 번 왔다고 눈에 익는구나. 그때 핸드폰 충전선 없어져가지고 저기 편의점에서 샀던 기억이 나네. 살벌하게 비쌌던 기억이 있어. 만 원인가 주고 그때 내 기억에 샀었어요 그때. 여기서 좌회전을 어 맞아요 여기 편의점 CU 그 진짜 마이크로 5핀짜리를 어 세상에 만원인가 주고 샀어 그때. 야 여기 와인딩 장난 아니네. 다라공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나왔었어 그때 기억에도. 여기다. 다 왔다. 자 원래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좀 귀찮네 가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 인증이지. 예전에 그 아이언으로 갔을 때 그 영상을 여기 위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제가 걸어 놓을게요. 주유소가 보입니다. 아우 반가워라. 근데 시내까지는 안 나가네. 산양읍사무소. 어 읍사무소까지 왔구나. 자 기름도 넣고 6,006원 들어갔네. 6,006원. 자 모가지 넘실넘실 넘칠 때까지 넣습니다. 아우 좋아. 이제 마음이 놓여. 이제 막 타고 다녀도 돼. 자 이제 한 바퀴 또 돌아볼까. 기름도 넣겠다. 시간도 많은데 통영항 쪽으로 가서 꿀빵이나 좀 먹어야 되겠네. 꿀빵. 통영 왔으니까 아까 식당에서 비어국은 먹었으니까 통영 케이블카는 예전에 한번 타봤어요. 재밌더라고 의외로. 이거는 타봤고 꿀빵이나 하나 먹으러 가야겠다. 그 꿀빵 잘하는 집이 제가 알아요. 이야 이게 통영이지.
자, 여기서 꿀빵이나 좀 사가야 되겠다. 서비스 꿀빵 하나 더, 물까지 주시네. 어우, 땡큐. 사박지로 다시 가서 아무래도 그 차 안을 좀 정리를 해야 또 어두워버리면 또 하기가 귀찮으니까 아무래도 사박지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박지까지 한 8km 정도 소요가 되니까 뭐 금방 가니까 사박지 가서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를 받쳐놓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겁게 오도바 탔습니다. 어, 저기 물질하신다. 여기서 물질하시네. 와, 이렇게 가까이서 해녀분 보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와, 신기하다. 여기에서도 뭐 잡으시는가 보다. 저기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쑥 이렇게 들어가길래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복 같은 게 많이 있나 봐요.